자, 1번. 7일 차냐 벌써? 자, F0은 0이고, F알파도 0이야. 맞죠? 그 다음에 F프라임 알파가 0이래. 알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인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맞죠? 네, 다음 두 조건. G프라임 X는 FX의 더하기 X의 F프라임 X래. G프라임 X. GX는 극대가 18. 81이네. 자, 거꾸로 읽었네. 야, 교재가 지가 이제. 극대가, 너 그게 카메라에 한번 나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눈치 나가냐? 물어보잖아, 81이고, 극소가 0이래. 알겠죠? 그랬을 때, G 3분의 알파 구하래. G 3분의 알파. 그림 일부러 안 그렸어요. 그림. 자, 이렇게 있는데, F가 최고차가 몇 차라고? 1차. 맞지? 아니, 최고차가 1차, 미친놈. 최고차 개수가 1이래? 알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죠? 어? 그래놓고 니네가 요식만 보고 fx 쓸수 있겠어? fx? 일단 f0이 0이잖아. 그럼 x를 인수로 갔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가 0이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갔네. 근데 프라임 알파가 0이네. 그럼 요거 두개 보면 뭘할수 있지? 제곱으로. 그렇지.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 이렇게. 이해해요? 맞지? 인정? 알아야 돼. F알파가 0이고 F프라임알파가 0이면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게 돼 있어. 제일 작아야 제곱이야. 알겠지?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수 있네. 맞죠? 그 다음에 Gx. 극대가 81, 극소가 0이고 G프라임x가 이렇대. 맞죠? 그러니까 GX의 극대 극소니까 뭘 관찰해라? G'X 관찰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G'X. 맞지? G'X 관찰해야 돼. 그럼 FX가 지금 이렇잖아? 인정? FX가 지금 이래?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관찰하면 되겠네. 맞지? G'X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써야지 뭐. G'X는 FX. X의 X-알파의 제곱에 X의 이 새끼 미분이잖아. 저 새끼 미분하면 X-알파의 제곱에 X의 그저 2배에 X-알파 이렇게 쓸수 있어. 맞니 안 맞니? 맞지? 어? 그러면 뭐 해봐 이제. 뭐야? EX의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맞죠? 더하기 EX의 X-알파. 그럼 뭐로 묶어낼 수 있어? EX의 X-알파로 묶어내면 X-알파 그다음 얼마?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아? 자, 알파가 양수래. 그림 보니까. 내가 그림 없이 푸니까 이렇게 단서 못 쓰자. 알겠지? 이해돼? 알겠냐고. 되죠? 그러면 G'X 나왔네. G'X 어떻게 돼? 0하고 알파 마이너스 1하고 알파잖아. 그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 맞지?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다. 맞냐 안 맞냐? 인정해요? 어? 대답 모드. 그죠? 그랬을 때요 새끼가 81이래지? 그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0이래. 어? 극소값이 0이네? 극소값이 0이야. 어? 시장 극소값 두 갠데? 맞잖아. 극소값이 0이래. 그럼 뭘까? 누가 0이야? 아리까리? 맞지? 어? 극소값이 0이래. GX. 생각? 그럼 GX를 보니까 GX
보함수가 G 프라임 X인데 보함수가 3차니까 GX는 4차야. 몇 차? GX는 4차인데 극대값이 81, 극소는 0이래. 어? 그럼 그림 보니까 극소가 두 개인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 문제에 극소 중 하나가 0 이런 표현이 없네. 극소가 0이래. 그럼 둘 다 0인가? 이해돼야 안 돼요? 둘 다 0? 이런 생각이 드네. 이해돼야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2분의 알파라는 생각이 드네? 맞아?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그럼 알파는 얼마? 1? 이래 되겠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fx는 x의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니 안 맞니? 이해 돼요? 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g'x 무슨 x? 그럼 g'x가 저거 보면 2x의 x-1에 맞지? x-1 어? 이거야 이거? g'x가? 맞냐? 네, 저 알파가 1이면요. 어. 저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잖아. 아, 그러네. 뭔가 잘못됐나? 0하고 알파의 중간에 2분의 알파 아니야? 아, 병신. 2잖아, 씨. 알파 2네? 그러면 이렇게? 인정? 인정. 그럼 알파가 2니까 뭐 x-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어. 그러면 gx는 이거 전개해봐. ex에 x 여기 전개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몇 x? 몇 x? 3x 더하기 2 인정? 아니야? g 프라임 이해하지? 네,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 맞지? 그러면 gx 필요하니까 적분? 그럼 2분의 1에 x 몇 승? 4승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 인정? 그러면 잃는 게 얼마? 81? 맞아 안 맞아? 잃는 게 81 맞지? 잃는 게 81 또는 2는 게 얼마? 0 맞지? 그러면 g2는 g2는 얼마? 불러 8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더하기 C는 0 맞냐? 뭐가? 여기 8? 어, 그러면 C는 0 맞아? C는 0 잃으면 81? 뭔가 틀렸는데? 말이 안 되잖아. 잃으면 81 안 나오잖아. 맞죠? 이제 어디서 틀렸냐? 자, 이렇게 푸니까 족같다라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그지? 그래서 뭔가를 봤어야 되는데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 이따가 알겠죠? 뭔가를 봤어야 되는데 뭘 봤어야 돼? 이게 G'X가 XFX 미분한 거랑 같다라는 거 느껴져? 맞아 안 맞아? 인정해요? 인정하지? 그러면 결국 gx는 x의 fx 더하기 c랑 같은 거 인정? 인정해야 안 해요? 상수는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미분해서 같은 거니까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되지? 그러면 gx는 x제곱에 x-알파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fx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인정해? 인정하냐고? 맞지? 돼요? 어, 그런데 극소가 얼마래? 극소가 0이래지?
그럼 얘 죽는 거 보여? 느껴져? 분포가 0이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 새끼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이런 그래프 맞지? 인정해 안 해? 그지? 그걸 이 새끼의 그래프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y축 방향으로? 맞죠? 근데 극소가 0이라며. 그러니 이렇게 돼야 되지. 인정해요 안 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c가 죽는 거 보여?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네? 그럼 여기가 2분의 알파네? 인정해야 하네. 그럼 2분의 알파 집어넣는 게 얼마면 돼 이제? 81이면 되지? 그죠? 그래서 2분의 알파 집어넣어. 그래서 g의 2분의 알파는 4분의 알파 제곱에 4분의 알파 제곱, 그게 81이고 알파 4승은 4 곱하기 4, 아니 자 얼마? 16 곱하기 81이라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알파는 2 곱하기 3, 그래서 알파는 6 나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되죠? 그래서 알파가 6이야. 되냐 안 되냐? 되지? 그래서 gx는 얼마? x제곱 x-6의 제곱이고, 문제에서 g2분의 3분의 알파 구하라네. 맞지? g3분의 알파, 3분의 알파는 얼마야? 2지? 맞아요? 그럼 2의 제곱 하니까 4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64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이해돼? 너네가 여기서 요 새끼가 아 xfx를 미분한 거구나 라는 걸 보는 게 관건이야. 알겠지? 어? 저게 xfx를 미분한 거구나 라는 걸 보는 게 관건이라고 아까처럼 뭐 헤매잖아. 맞지? 뭐 중간에 어디가 틀렸을 거야 계산이 지금 선생님 아깝게. 알겠니? 어? 사람이면 집에 가서 아까 계산법 다시 해봐라. 난 안 해도 되지? 어? 사람이면 해보라 그랬다. 안 하면 뭐야? 독이야 독. 너 뭐하냐? 너 지금 민서한테 애교 떠는 거야? 자, fx가 몇 차 함수래? 야, fx 몇 차? 2차 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절대값 fx 얘는 그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얘가 4래요. 맞죠? 그 다음에 나는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절대값 fx는 2에서 3이야? 2에서 3.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fx dx랑 같대요. 그죠? f5를 구하래.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 저기 있어. 저기 두 개 해놨어. 자, 보세요. 자, 얘네가 적분 구간이 이렇게 절대값하고 ADF 지금 뭐 이런 상태야. 이게 둘이 같으려면 맞지? 이거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둘이 같아야 돼 그냥 지금. 봐봐. A부터 B까지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이 공존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지? a 더하기 b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짜란짜란 죽고 결국 a가 0일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0이래. 그러니까 x축 밑에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이해돼?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 이게 그냥 나왔잖아. 구간이 똑같은데 맞지? 그냥 나왔으니까 아 F는 지금 이 구간에선 양수구나,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봐도 되고. 사실은 요게 더 낫지. 이해 잘 안 돼. 접근 구간이 같으니까. 이해 돼요?
맞죠? 그래서 영하고 2에서는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냥 나왔어. 아니 음수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요 구간에서는 음수야. 맞지? 그런데 2하고 3, 4에서는 얼마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왔잖아 그냥. 그죠? 그럼 2하고 3, 4에서는 양수란 얘기지? 맞아? 그러니 뭐를 지날 수밖에 없어? 얘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이 참수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F0은 0이라니까 요거 지나네? 그래요? 그럼 이런 그림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Fx는 뭐라 쓰면 돼? A에 X에 X-2 이렇게 쓰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고 이 면적이 얼마래? 이 면적 얼마? 이 면적이 4래지? 그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 적분 칠 거야? 공식 쓸 거야? 공식 써야지. 6분의 2차 계수 얼마? A. 그지? A 양수다 지금. 그 다음에 2 빼기 0. 2 빼기 0의 몇 승? 3승. 이게 4. 그럼 A 나와 안 나와? 알겠냐?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절대값이 있는데 적분 구간이 같아. 둘이 같대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달아야 같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F가 음수라는 얘기고 지금 이 구간에서.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같으니까 2하고 3세가 양수라는 얘기고. 이해돼요? 그럼 요점하고 요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돼요? 혜민이 되지? 문제에 뭐 0 지난다고 써있어. 맨 위에 F0은 0이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는 f베타 빼기 f알파. 이거 계속 나오네. 계속 지겹지 지겨워. 이거 뭘 의미한다 그랬어 내가? 저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게 f', 너가 알파, 너가 베타. 짜란짜란. 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 있네. 맞지? 여기에 F. 자, 여기가 F 알파. 여기가 F 베타.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새끼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기하학적으로 이 면적의 음수값. 맞지? 이 면적의 음수값. 이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이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도함수의 정적분이지? 맞아 안 맞아?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 이건 도함수의 정적분. 그죠? X축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 선생님이.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는데 너가 알파, 너가 베타, 너가 감마 이렇게 있는데 인테그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dx래. f'x dx 이게 fx 그림이야 지금. 너는 3, 너는 빼기 1, 너는 4라 그래보자. 이거 얼마야? 알파에서 감마까지 본함수의 함수값 차라고 f 감마에서 f 알파 빼면 4 빼기 3이지? 이해돼 안 돼? 1이라고 4 빼기 3. 알겠죠? 그냥 빨리빨리 보자고. 물론 적분해서 봐도 되지. 이건 f 감마에서 f 알파 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f 감마는 4고 f 알파는 3 아니야? 인정? 인정. 맞지? 자, 그런데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알파에서 감마까지 절대값 f'이야. 알겠어? 절대값 f'. 그러면 절대값은 그저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이면 어떻게 다루라고?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구간을 나눠서 하라고. 구간을 나눠서. 알겠지? 구간을 나눠서. 그죠?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하는 거니까 어디?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감소하니까 음수지? 맞아 안 맞아? 인정? 인정? 그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양수 맞아요? 양수 맞지? 이해돼요? 그러니 F로 나오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백이 나오면 여기서 이거 빼서 백이 난 거지? 맞아? 맞잖아. F 베타에서 F 알파 빼는 건데 백이 달아야지. 그러니 결국 3에서 얘 뺀 거네? 맞아 안 맞아? 인정?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지? 4에서 못 뺀 거 마이너스 1 뺀 거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본함수가 있는데 도함수 절대값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요 부분에서 그죠? 요 감소하는 걸 그지? 양수값으로 바꿔주고 증가하는 값 그대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여기서부터 요 함수값의 차랑 이 함수값의 차로 바로 계산하자고. 나누지 말고. 알겠어? 이해돼? 절대값일 때 인정? 이거에 관한 문제야. 3번. 자, fx는 0에서 뭘 갖고 극대 x는 k에서 뭘 가져 극소를 갖는다. t가 1보다 크대. t가 1보다 커요. 그런 실수 t에 대하여 0에서 t까지 f'x dx는 ft 더하기 f0래. ft 더하기 f0이다. 옳은 것만 고르란다. 자, 기어 0에서 어디까지? k까지 f' dx가 음순이에. 그 다음에 니은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니? 디귿 f의 극소는 0이니? 자, 이렇게. 자, 하나씩 해보자. 자, 0에서 극대고 k에서 극소야, fx. 그럼 이렇게 0에서 극대고 k에서 극소 이렇게 쓸 수 있지? 인정해요, 안 해요? 맞지? 그림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차고차계수 양수라 그랬어. 그리고 이해돼요? 차고차계수가 양수고 0에서 극대고 k에서 극소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맞아? 아, 이런 상황이야.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라고 알려줬어. 자, 그리고 t가 1보다 크대. 실수 t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한대. 실수 t에 대해서. 맞아? 그러면 0부터 적분 치는 거잖아, 도함수를. 그지? 그러면 t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보다 크대. 맞아? t가 뭐보다 크다고? 1보다 크대. 맞아요? 그러면 t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지? 그런데 t는 또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네들한테 어려운 거는 뭐지? 1하고 t하고 k인데 이 둘의 대소관계는 알지만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모르는 거지? 1하고 k하고. 맞아 안 맞아? 1하고 k하고 t하고 k하고 대소관계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래서 어렵지? 이 처음에 하기가. 여기까지는 그럼 누구나 해. 맞아 안 맞아? 너네들 이 그림 다 그릴 수 있어. 맞잖아. 최고차계수 양수고 0에서 극대고 k에서 극소고. 맞아? 이게 보면 1교시에 자는 새끼들이 많아. 그럼 내가 쉬고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자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빨리 쉬는 게 좋겠지. 그지? 어때? 쉼표 머리. 이게 요즘에 대세 머리 스타일이라면 아이돌에. 아니야? 가르마. 가르마? 뭘 갈러? 뭘 가른다며 이 새끼야. 아유, 더 휘어야 돼? 알았어, 다음번에 해줄게. 뭐 원하는 헤어스타일 있어요? 모익 하나 한번 하고 올까? 이렇게? 닭 벼슬 어때? 닭 벼슬 이렇게 한번 뾰족하게 세워줄까? 뭐라고? 뭐라고? 폭탄머리 해줘? 알았어, 해줄게 다음 시간에. 니네 폭탄머리 보면 다음 시간에 여기만 이렇게 뾰족 나와있다, 이렇게? 폭탄머리 해달라며 이 새끼야.
폭탄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여기 한쪽만 이렇게 나와야지. 그랬더니 누가 여기 불 붙이면 죽어. 자, 야, 근데 말이야, 내가 하는 이런 농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 내가 강사 생활 하면서? 어? 이 시대포터라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사이클이 되게 웃겨. 이런 개그를 이렇게, 만약에 레벨이 이렇게 있어. 1, 2, 3, 4, 5. 이런 말장난을 어떤 해는 존나 좋아, 애들이. 알겠어? 재작년에 엄청 좋아했어, 애들이. 작년 되니까 좀 줄어들대? 어, 시대 올해는 바닥이야. 왜 그래? 내년에 올라가겠네. 그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어? 뭐 얘기를 해도 애새끼들이 반응이 없어. 뭐 혼자 얘기해 맨날. 올해는.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래도 맨날 이런 거 갖고 끝까지 계속 얘기하지, 선생님이. 닥치고 소리나 하라고? 요런 거 좋아하더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봐봐. 그럼 1이 어딨냐 이거야. 1이 어디 있어, 1이. 맞죠? 일단 1부터 하나 잡자. 1 저기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K인데. 1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치? 1이 어디 있어.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둘 중에 뭐부터 하고 싶어? 이제 T를 놓고 적분을 칠 거 아니야, 내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T가 여기 가능하고 여기 가능하지. 이해되는데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 T가 여기만 가능하네. 맞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개수가 적어? 얘가 적지? 얘부터 하자. 이해되는데 얘는 T가 여기냐 여기냐 남아야지. 사이즈를 모르니까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어, 이렇게 남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때를 해보면 이때는 뭐가 돼? 0에서 T까지 절대값 F 프라임. 맞아요? 절대값 F 프라임. 그지? 얘가 FT 더하기 F0이랑 같단다. 얘 써봐, 얘. 얘. 이게 F잖아, F라는 함수.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절대값이네? 이거네, F0에서 절대값이니까 F0에서 못 빼고 FK 빼고, 맞지? 그 다음에 FT에서 FK 빼고 인정, 맞지?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FT 더하기 F0이랑 같은 거네?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 이때는 FT, FT 죽고 F0, F0 죽으니까 아, FK가 뭐면 돼? 0이면 되네? 그지? FK가 0이면 이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축이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돼 안 돼? 되지? 됐죠? 자, 이번에 여기 있어 이제 T가 이 경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쟤는 그냥 FT 빼기 F0 빼기 쟤는 F0 빼기 FT 되는 거 아니야? 이식이? 인정해야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치라며. 근데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 빼면 되지. 맞아? 돼요? 어?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이 감소하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새끼가 감소했는데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지. 이해돼? 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얘잖아 그냥. 그럼 얘는 뭐랑 같아? FT 더하기 F0랑 같으니까 아, FT가 얼마가 돼? 0 되네? 맞죠? 그런데 문제가 얘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을 해야 돼, 이식이. 그지? 그런데 지금은 이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FT가 0이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근데 FT가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있는 T를 잡아준 거잖아, 내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때도 FT가 0이어야 되고, 이때도 FT가 0이어야 되고, 이때도 FT가 0이어야 되니까 모순이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해돼?
맞지? 아, t는 변하는데, 변하는, t 값이 변하는데 계속 0이어야 된다며, 계속. 이해돼야 안 돼요? 맞지? 그러니 이 새끼 모순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때, 역시? 여기서 했던 거지, 방금. 여기서 했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t가 1, 2가 버리면 어차피 얘 k는 상관이 없었잖아, 아까 적분 칠 때. 맞아, 안 맞아? t가 여기 있다고 얘들아, 만약에 두 번째 경우 t가 여기 있는 경우는 얘랑 똑같을 거라고, fk가 0이면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어. 자, 그런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것만 될 거야? 얘야, 얘야? 얘지? 얘지, 얘. 얘 얘만 답이 되지? 왜?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1보다 큰 실수 t이기 때문에 t가 여기 있는 경우도 생겨버리지. 맞아, 안 맞아? 여기 있으면 근데 돼야 안 돼, t가. 성립을 안 하잖아, 저 새끼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t는 항상 이쪽에만 있게끔 돼야 돼.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t가 항상 요 새끼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성립하잖아, 항상. 돼야 안 돼요? 이해 돼? 어? 그래서 요 그림이야, 요 그림. 그럼 이제 봐. 0에서 k까지 f'dx 0보다 작다 참여 어디시야? 0에서 k까지 f'dx는 여기서 이거 뺀 거 절대값 아니니까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음수 맞아요? 어, 참이고. 자, 니은 k는 0보다 크고 k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래서 0보다는 큰 거 맞고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같아도 되잖아. 왜? 이게 딱 k여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게 딱 1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t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이쪽에 위치하잖아. 맞지? 그래서 니은도 참 극소값 0 보이지? fk가 0이었잖아. 극소 0 보여요? 됐어? 어? 자, 다시 시작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림으로 그리면. 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야. 맞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대. t가 1보다 커. t가 1보다 커. 그랬더니 너네가 불편해. 왜? 1보다 큰데 1의 위치가 안 정해지지? 1의 위치가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1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인정? 1이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1이 어디 있을 때? 여기가 0하고 여기가 k인데 1이 어디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이게 나눠서 풀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누가? t가 1보다 크니까 이때는 t가 여기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지? 어? 그래서 0에서 t까지 절대값 f'이 ft 더하기 f0 이렇게 되는데 0에서 t까지 절대값 f 프라임 얘는 뭐야? 쟤는 뭐야? 여기서 이 함수값 빼고 여기서 이 함수값 뺀 거라 그랬지? 맞죠? 그래서 f0에서 fk 빼고 ft에서 못 빼고 fk 빼고 그게 얘랑 항상 같아. 그지? 그럼 ft 죽고 f0 죽고 아 fk가 0이기만 하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x축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은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fk가 0이면 돼. 얘처럼. 그지? t가 여기 있을 때는 얘처럼 그냥 fk가 0이면 된다고. 그지? 그런데 t가 여기 있게 되는 경우 1과 k 사이에 있을 경우 알겠지?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 자 0에서 t까지 절대값 f'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t까지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f0에서 ft를 뺀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그게 ft랑 f0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며. 그죠? 그럼 이렇게 죽고 아 그래서 ft가 0이면 된다고.
F T가 그지? 그런데 T는 1보다 큰 실수 T고 T가 변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T가 여기 있을 때도 0인데 여기 있을 때도 0이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려면 항상 F T는 0이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고정된 그림에 대해서 T가 여기 있으면 이 값이 0이어야 돼. 여기 있으면 이 값이 0이어야 돼. T는 변하는데.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3차함수에 대해서 이게 변하면서 계속 0이 될 수는 없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이 그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 봐봐. 자, 정규분포 M의 10의 A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몇 개 꺼냈대? 9개 꺼내서 X 바 맞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Z죠? Z 자, 이렇게 돼 있고 P의 절대값 Z가 B보다 작대 이게 0.4란다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랜다. 자, 기억. VX는 9에 VX바 그랬고, 자, 니은 P의 X바가 얼마? 10 더하기 A. 얘가 P의 X가 10 더하기 2A. 맞죠? 그 다음에 디그. 뭐가? 어? 뭐? P의 X바 이게 P보다 크대 더하기 P의 X바가 Q보다 작대 그지? 이게 0.6이면 P-Q는 AB래. 이거 풀어보란다. 자 봐봐. 자 이쪽이 X야. 이쪽이 확률변수 X에 대하여 정규분포를 따른다. 거기 X가 좀 없어 얘들아. 저기 X의 분포야. 알겠지? 확률분포 X에 확률변수 X에 대하여 됐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런 모집단에서 아홉 개 꺼내 왔어. 이 X 바는 어떤 분포를 따라 누가 해볼까? 재웅이. 응? 이거 정규분포를 따로 갔어. 여기 써봐. 여기 얼마? 이 자리는 평균 쓰는 자리야. 얼마? 어? 그렇지. 10. 여기. 그렇지. 9분의 A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지. X바는. 그지? 예, 이 새끼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 요 새끼는 분산은 요 새끼로 나눠버리면 돼. 9분의 A제곱. 알겠어요? 이 새끼가 분산이야? 표준편차야? 전재용. 느낌 분산이야. 알겠죠?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VX는 뭐야? A제곱이죠? 그 다음에 VX바 이 새끼의 분산은 9분의 A제곱이네. 맞아요? 그럼 기억 참이지? 인정? 여기서 구곱한 게 저랑 같잖아. 그죠?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 이게 뭐야? 이게 변수가 다른 두 집단 비교하래네. 맞지? 변수가 다른 두 집단 비교할 때 뭐 하라고? 뭐? 표준화 한다고. 그지? 표준화. 그래서 앞에 거는 Z. 자 여기서 못 빼. 10 더하기 A에서 10 더하기 A에서 10 빼고 뭐로 나눠? A로 나누면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10 더하기 2a에서 못 빼고 역시 10 빼고 맞아요? 뭐로 나누면 돼요? 3분의 a로 나누면 되네. 그지? 그러면 요 새끼는 얼마? 1이네? 맞아요? 자, 이 새끼는 약분시키고 얼마야? 뭐가? 아, 잘못했어? 요 새끼가 3분의 a야? 오케이, 잘했어. 3분의 A. 여기 A야? 네. 오케이. 그럼 이 새끼가 얼마야? 3. 맞아요? 이 새끼는 얼마?
2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Z가 3보다 크다. 표준전기분포 그래프 Z죠. 3보다 크거나 크다 확률과 2보다 크다 확률. 얘가 더 큰 거 느껴지지? 2보다 크다가 요만큼이잖아. 3보다 크다가 요만큼인 거고.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참.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야, X바가 P보다 크다. 이 확률에다가 X바가 Q보다 작다. 이 확률을 더했더니 그게 0.6이래. 맞지? 그럼 얘도 변수가 다르니까. 아, 둘 다 X바야? 자, 그리고 뭘 줬어? 요 새끼 줬네, 요 새끼. 맞지? 0.4, 그 0.6. 이거 0.4.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지? 1에서 얘 빼면 얘잖아. 인정? 그래서 제가 뭐 시켜? 역시 표준화. 그럼 Z, P-10 나누기 얼마? 3분의 2? 맞니? 어? 그 다음에 P에 Z, Q-10 얼마? 10 나누기 3분의 2. 이게 0.6이래 얘들아. 맞아? 맞지? 근데 이 P2는 지금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Z야 Z.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B에서 B까지가 얼마래? 0.4래. 그럼 남은 게 0.6 아니야? 인정! 남은 게 0.6. 그러면 얘는 크다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면 돼? 3분의 A분의 P 빼기 10이면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어디면 돼? 요 자리면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3분의 A에 Q 빼기 10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 새끼,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새끼, 요 면적 0.6 나오긴 하잖아. 그지? 맞아? 야, 그런데 좀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아니, 꼭 얘가 이 새끼고, 얘가 이 새끼일 필요 있을까?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이 새끼고, 요 자리가 이 새끼일 필요가 꼭 있어, 없어? 이게 지금 PQ는 단독으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PQ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끼가 얼마? 한 2층 가버렸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만큼 면적 더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맞아, 안 맞아? PQ는 이게 독립적으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뭐 얼마 일정하다 이런 것도 없잖아 지금. 이해되는데? 그지? 그러니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대로 0.6인 거는 졸라 많아 지금 사실.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냥 현혹될 수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훅훅 보고 이게 이거면 되고 이게 이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니네가. 알겠어? 근데 이 PQ는 연계가 없다고. 알겠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됐었을 때 P는 Q는 구하면 저 새끼가 나와. 알겠니? 근데 아니어도 된다고. 알겠니? 아니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GX는 절대값 FX. 절대값 FX.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거는 X가 A보다 작대. 알겠죠? 자, 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실수 A가 오직 3개래. 3개. 몇 개? 오직 3개고 그 X값이 0B3이래. 알겠죠? F5 구해봐. 이런 얘기야. 나보세요. 어여. 자, 여기 봐. 깨워. 자, 여기 보세요. 야, 이 새끼 GX야. 그리고 문제에서 F가 몇 차 함수래? F가 2차. 그럼 2차 절대값 함수죠. 직선인 거지? 맞아? 이런 거 무슨 함수라 그래?
부가함수라 그러지. 무슨 함수? 부가함수.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릴 거고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릴 거야. 그지? 그지? 너 절대값함수 그릴 줄 알지? 맞아요. 야야야 일어나. 기지개 펴. 왜 이렇게 졸아? 야 봤어 방금? 종호 기지개 펴 그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혹시 이러잖아 종호. 귀염 떠는 거야? 또 빨개졌어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 선생님 오늘 페이스북 3년 만에 다시 한번 로그인했다. 이동석하고 찾아봐. 자 봐봐. 부가함수야. 근데 이 부가함수가 연속이래. 맞아 안 맞아? 부가함수가 연속이면 여기다 a 집어넣는 거 a 집어넣는 게 같아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일단 부가함수인데 한번 보자. 그냥 절대값 일단 생각하지 마봐. 알겠어? 절대값 생각하지 마봐. 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A라 쳐봐. 알겠지? 그럼 A보다 크면 얘 잡으래. 맞아요? A보다 작으면 직선 잡으래.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지? 이해돼 안 돼? 불연속이지? 그잖아. 야, 지금 이 새끼하고 이 상태에서는 A가 어디 있어도 불연속 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럼 둘은 뭐 해야 될까? 이게 여기다가 A 집어넣고 A 집어넣고 같은 건 몇 개 있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치? 그럼 같은 점이 몇 개 있으란 얘기야? 세 개 있으란 얘기지?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기 A 가능하지? 왜? A보다 크면 얘를 그리는데 작으면 얘를 그리래. 연속 맞잖아. 이해돼 안 돼요? 알겠어? 이해돼? 여기가 A 가능하잖아. 여기가 A여도 되지. 여기가 A여도 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연속 맞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그죠? 그러니 결국 2차 절대값 함수랑 2차 절대값 함수랑 이 직선이 교점이 A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같단 얘기니까 그지? 그죠? A가 교점이란 얘기야. 그런데 그런 A가 몇 개 있으래? 세 개. 0, B, 3이래.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세 개 있다는 얘기지? 맞아? 세 개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 2차 함수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를 꺾고 올려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직선하고는 교점수가 최대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교점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세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 인정하지? 이해돼? 그러면 x 더하기 교점이 세 개래. 그러면 세 개 있는 거 찾아봐.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1이네? 이거 가능하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거 가능하지? 또 모두 가능해. 이렇게 되고 이것도 가능하지?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냐? 되지? 예. 네. 자 그래서 뭐래? 그게 0, B, 3이니까 이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3이지? 맞아요? 어? 이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3 아니야? 되냐 안 되냐? 이해돼요? 알겠느냐? 맞지? 예. 네. 자 그런데 이 새끼가 0 원점을 못 지나지? 맞아 안 맞아? 원점을 못 지나지? 그래 안 그래? 원점 못 지나지? 그러니까 이 그림 돼요 안 돼요? 이 그림 안 되겠네? 맞죠? 여기가 지금 x축인데 0,0을 못 지나잖아 이 직선이.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게 지금 선생님 보세요. 이 값이 A면 이 값이 A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연속 맞잖아. 이 A값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A야. 만약에 이 값이 A면 그림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죠. 연속 맞잖아. 이해돼야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A야. 그러면 이 값이 A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긴 이렇게 그려지니까 연속 맞지 또? 그지? 그런 A가 될 수 있는 게 0, B, 3. 결국 0, B, 3은 얘와 얘 교점 좌표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되지? 근데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0인데 얘가 0은 원점을 못 지나지? 얘가 0,0을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해 돼? 되지? 그래서 이 그림만 가능한 거야. 이 그림만.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 되지? 자 그럼 이제 찾으러 간다. 자 fx를 찾아야 돼. f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걸 어떻게 찾냐면 우리 배운 거 뭐야? 이게 fx지? 아 이게 fx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이게 fx고 이게 뭐야? x 플러스 1이지? 두 함수의 차를 뭐로? 하나의 함수로. 알겠어? 그럼 A에 하나는 뭐야? X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럼 Fx는 Ax의 x-3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맞니 안 맞니? 여기까지 알겠어? 맞잖아. 근이 0하고 3이잖아 지금.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이해돼? 알겠어? 맞지?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이 A는 접한다지? 이게 접한다잖아. 그러면 이 새끼는 원래 이 새끼랑 접하겠지? 무슨 대칭 해놓은 거? 무슨 대칭? X축 대칭한 거.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이 직선이 Y는 X 더하기 1이잖아. X축 대칭하면 이 새끼 부호 바뀌지? 그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어? 그러면 이 새끼가 뭐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지? 그래서 판별식 d는 얼마? 0. 그럼 a 나와 안 나와? 알겠어요? 이해돼? 자 계속 한다. 그래서 ax 제곱에 마이너스 3ax 맞아요?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네? 어? ax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x 더하기 2는 0이고 판별식 쓰면 9a 제곱에 몇 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20a 맞아요? 어? 그 다음에 2는 4 이게 0이네? 그러면 9a, a, 2, 2 빼기 빼기 이러면 되네? 그럼 a는 얼마? 하나는 9분의 2 또는 a 하나는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b가 뭐와 뭐 사이래? b가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이해돼? 야 이 b는 접점의 무슨 좌표? x좌표지? b는 접점의 x좌표지? 대답 모드. 그치? 그러면 요 식이 지금 갖다 놓고 푼 식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새끼의 무슨 근이? 실근이 접점의 x좌표 인정?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알겠어? 접점. 이 새끼가 지금 fx랑 요 직선이랑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갖다 놓고 푼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 쓴 거 아니야? 그래서 a 구해놨잖아. 그럼 결국 이 새끼가 중근 같겠지. 이제 이 새끼의 근이 뭐야? 이 접점 x좌표라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그럼 집어넣어서 하지 말고 중근이잖아. 중근은 무슨 축? 대칭축. 2a분의 얼마? 3a-2 이래 돼야 돼. 맞죠? 어? 중근이라고 그게. 혜민이 알겠어? 그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0과 3 사이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 a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 그래서 a는 얼마야? 2 돼요?
알겠어? 할만해? 세민이 알겠어? 모르겠지 너 잤잖아 씨. 어? 너 알겠어? 세민아 이해돼? 어? 졸려? 나 좀 쉬었다 하자.